노란색 꽃을 들고 조립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김똑광TV입니다. 오늘은 여행을 좀 일찍 가려고 했어요. 간만에 금요일날 조금 일찍 떠나보려고 했습니다. 아, 그런데 말입니다. 저 레지나님이 닭갈비를 시켰는데 닭갈비가 오늘 5시에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이리저리 오늘도 초저녁에 이렇게 떠나봅니다. 도련님은 잘해주려 해도 도저히 잘해줄 수 없는 저질.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. 밤에는 너무 선선하고 아침에도 선선하고. 다만 낮에 끝까지 안 돼. 아니 이거 어차피 손을 쓸어야 돼. 쓸어 힘 안 쓰겠다. 잘 긴팔 입고 오지 그랬어. 영월이도. 엄마 긴팔 입고 오지. 아니야. 뭐? 1인분에 두 개래. 또 1인분하고 고치면. 2세트 20만원이면 돈 어떻게 2,500원부터 주 감사합니다. 이것도 김치, 김치볶음. 김치볶음이야? 김치볶음을 이렇게 한 거야. 예! 아빠, 살려줘. 아빠 먼저. 뛰어! 거의 춥지, 갑자기. 타이타닉 온 줄 알았네? 꽉 눌러야 돼? 어, 그치. 이렇게 눌러. 아. 아, 내가
아파요. 무릎 압박이잖아. 이미 가라앉았어. 난 끝났어. 이미 출발하고 있어 지금. 언니 새똥 묻었다. 잠깐만 저거 하고 와야 돼. 맞아, 필 바로... 느껴지지 않아? 안 느껴지지. 여기 뱀 있다 없다? 없다. 여기 뱀 한 천 마리 있을걸? 그지? 여기 앞에 대기하고 있을걸? 물려고? 올라가 봐. 일도로 일도로. 얘 개잖아. 아니 몰라 몰라 이거. 오 진짜. 먹이는 사야 되나 봐. 그날 주신대. 진짜? 여기 있는 거 상한 거라서 빼놨는데. 아 진짜? 뭐래? 여기 있는 상한 거. 어. 그 먹지 마 자기. 어. 그 지금 먹으면 안 돼. 야채죠. 이거 당근 주면 돼. 양파 줄까? 냐냐냐냐냐냐. 아빠 나도 줄래. 뭘 봐? 뭐야? 너 이빨 왜? 뭐야? 왜? 덥지. 일부러 그 전구를 저렇게 켜주는 것 같다가 29.2. 오, 까만 거. 저 까만 거 좋아하는데. 뭐라? 기니. 기니 피그? 응. 귀여. 여기 좀 안 돼? 응. 안 돼? 괜찮아. 이거 이제 주렁주렁인가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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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죽었어? 안 들어? 응? 안 들어? 응. 아, 귀여워. 엄마 안 들어? 응. 응. 대박 비벼. 집에다가 얼굴 막 비벼. 볼까? 응. 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자, 그걸 놔두고 저거 여기 실림이야? 저희가 오늘 온 곳은 영월에 위치해 있는 달빛 동물원 캠핑장입니다. 예, 뭐 저희 여기는 솔직히 되게 막 저만 알고 싶은 막 그런 데 있잖아요. 굉장합니다. 농원지구인데 크기도 어마무지합니다. 근데 캠핑장 사이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지가 않죠.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막 이렇게 오늘 놀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엄마야. 저희가 원래 여기 1박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께서 이 근처 영월에 계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여기 1박을 포기하고 예, 그 형님한테 가는 길입니다. 또 캠핑카 타는 사람들의 또 이런 맛이 있잖아요. 또 이렇게 저랑 같은 이제 오라이언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고 제가 698번이고 그분이 700번입니다. 그래서 요 캠핑카로 맺어진 인연인데 예 제가 뭐 형님 배로 인사드릴 겸 예 그래서 가끔 통화는 하는데 오늘 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좀 조금 조심스럽네요. 거기 이제 예, 조금 이제 지인분도 계시다고 그러셔서. 그런데 이제 또 뭐 저도 뭐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죠. 예. 영월이에요. 위치가 영월에 있고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. 근데 어저께 어제 제가 이제 조아라 하는
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께서 영월에 와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어저께 솔밭 캠핑장으로 갔어요. 와이프하고 저희 가족 다 가서 같이 오신 지인분 또 이제 저랑 동갑인데 또 좋은 분 만나서 또 어저께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희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어요. 저희 또 똑강이가 오후에 오늘 일찍 레슨이 좀 잡혀 있어서 좀 아쉽지만 좀 일찍 나왔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좋은 분들하고 너무 대접받고 온 느낌이어갖고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다 음식 솜씨들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래갖고 레지나님은 어저께 꽐라되셔갖고 아무튼 뭐 즐겁게 또 이렇게 또 사람들 만나서 이따가 갑니다. 너무너무 재밌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또 컨텐츠는 저희가 또 강원도 간 영상이 있는데 그거 같이 해서 한번 또 재밌게 올려볼게요. 감사합니다.